누구에게나 어디 하면 떠오르는 그 어디나 그 무엇이 있기 마련이죠. 이 도시 목포 하면 자동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곳, 아마도 유달산 아닐까요? 저는 지금 유달산 안에 와 있습니다. 제 뒤편의 바위는 그 이름도 유명한 노적봉인데요. 이순신 장군의 전설을 간직한 바위이죠. 유달산 하면 바로 생각나는 상징물이기도 합니다. 목포 그 자체라 해도 틀리지 않을 산 유달산. 그래서 여기에 오르지 않는다면 목포에 오나 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. 근대 역사의 1번지로 불리는 도시 목포. 낡고 불편하고 어쩌면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 역사를 쓸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. 목포는 개항과 더불어 우리나라 4대 항 중 하나로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. 호남에서 걷어들인 곡물, 소금, 면화 같은 것들을 일본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 도시는 하루하루 발전하고 커져갔습니다. 스타를 위한 거점 도시로 탄생했고 스타로 인해 성장해간 슬픈 도시 목포. 이 아픈 식민지 수탈의 역사는 한 노래가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. 목포의 눈물 가수 이난영 선생의 묘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수목장이라고 합니다. 이난영 선생의 노래에 나오는 사막도, 이 새 섬은 60년대 후반까지는 바다 한가운데에 떠 있었으나 대규모 간척 사업으로 육지가 되었습니다. 이후 2010년부터 진행된 복원 사업으로 현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. 옛 모습을 완전히 되찾지는 못했지만 희미한 흔적이라도 볼 수 있어 다행입니다. 빛의 속도로 변해가는 도시의 한 귀퉁이에는 4,50년 전의 시간에 화석처럼 갇혀있는 곳이 있어 찾아갑니다. 유달산을 등에 업고 다닥다닥 둥지를 튼 집들, 어부들의 마을이었습니다. 목포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 중 하나입니다. 그래서 이곳에 오면 가장 목포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.
장강후랑 추전랑,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낸다. 이 말처럼 세상이 변해가는 걸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겠지만 사라져가는 것들, 영영 잊혀지고 말 것들에 대해서 따뜻한 눈길 한 번쯤은 주고 싶습니다.